이제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 어제 얘기했어. 후기 중에, 음식점 후기 중에 맛있다는 후기는 믿지 마라. 자, 누구 기준에서 맛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맛있다라는 후기를 많이 볼것 같은데, 이게 누가 썼을지, 어느 정도 나이대의 사람이 썼을지를 봐야 한다. 그걸 보면 보이잖아. 맛있어요. 그 뒤에 뭐가 붙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읽어보다 보면 이게 진짜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건지,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평가를 한 건지, 어린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건지, 이게 판단이 돼야 되잖아. 그걸 보고 판단합시다. 내가 이제 또 아내랑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자, 여긴 뭐 어차피 뭐 도전하다 보면 실패도 할수 있는 거, 오케이. 뭐 이런 데도 있어. 크. 대신 너무 섭섭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기 너무 아쉽고. 요 옆에 뭐 유명한 빵집이 또 새로 오픈했다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것도 뭐. 한참 보더니,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네. 그래서 소보루를 하나 딱 고르더라고. 소보루, 버터 소보루?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걸 딱 골라서. 근데 그건 오늘 저녁에 먹고, 이제 아들 좋아할 만한 이제 팥빵이 하나 있더라고. 그거 하나 고르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하나 딱 골라가지고, 딱빵세개딱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아들 딱 먹어보더니, 오, 이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비로소 아들 얼굴에 이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 됐다고. 야, 이전보다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관이 뚜렷해진 거지.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오니까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이거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요일 아침 먹고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는 거야, 방에서. 이게 이제 완전 작가야, 완전히. 그걸 지금 내가 한 달째 보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게 마감이 이번 주거든. 이번 주 금요일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그날도 공휴일인데 하루 종일 지금 틀박해서 글 쓰고 있었던 거야. 중간중간에 이제 그 레고 갖다 준거 해야겠다. 그것도 딱한 시간만 하고 계속 글 쓰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또 나는 좀 풀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그 김에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글 쓰는 게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데, 이 그나마 맛있는 음식 탁 먹으면 기분 좋아질 때 그때 탁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죽 써놨으니, 이게 아니잖아. 그래갖고 그빵 덕분에 또 살짝 또 얘기도 좀 하고 그랬지. 서울시 시상식 같은 데 이런 데 가갖고 상 받으면 상패 주지, 상품권 주지, 나중엔 자기 글 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 책으로 줘. 책이 이제 와, 지금. 그책쭉 보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글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 좋잖아. 그런 경험들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욕심이 나지. 근데 이제 상은 둘째 치고 자꾸 뭔가 생각을 하고 글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글을 쓰면 쓸수록 생각은 더 하게 되고 글도 좀 늘어. 그러면 글이 늘면 나중에 살짝 대화를 해보면 대화하는 수준도 달라져. 이게 느껴져. 느껴진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 건 또래 애들보다 얘가 너무 좀 성숙해, 조숙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걱정도 돼.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한창 사춘기라 이게 고민 많이 하고 막 이럴 때라. 뭐 어쩔 수는 없어. 하지 말라도 고민을 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안 되었어. 어? 다 똑같은 성격들이거든, 다.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행동을 할때 기대하지 말고 해. 목적은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지. 이 사람한테 완벽하게 뭘 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 뭘 얻어내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야. 이 사람 좀더 알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실수를 하고, 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이런 감정적 교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지.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버리라는 얘기야. 넌 잘할 수 없어. 잘하려면 네가 잘 아는 걸 해야 되잖아. 근데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못하는 게 정상이고, 못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도전해, 못해. 그래서 그걸 언젠간 잘해야 되지. 그런 게 늘어가야 하고. 그래서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응?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의 마음을 뺏어야 되잖아. 그지? 언젠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 운명의 그녀를 만났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연습해야 돼. 얘 마음부터 뺏어봐. 오늘 면접 두 탕 뛴 얘기부터 좀 해봐.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직무를 통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을지 서술하라고. 네, 그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그 성취감을 올리고 싶다고 그 면접관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은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괜찮다라는 게 네가 그 면접을 잘 했다라는 뜻이야? 그 회사가 괜찮다는 뜻이야? 그 회사가 괜찮다. 괜찮다? 네. 첫 번째는 아니고? 어쨌든 좋은 경험 했고, 보통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여기 항공 쪽으로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갖고 있는데, 이제 뭐 항공사 면접이 대부분 뭐 6, 7명씩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면접 보잖아요. 면접관 3, 4명 앉아있고, 면접자들이 이제 7명씩 앉아갖고 다 이렇게 질문하고 집중 포화를 이제 한 군데 주면 뭐,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말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야씨 내가 뭐 잘못했나? 초긴장 상태가 또 안 그래도 되지. 나는 성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러다가 또 멘붕이 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면접도 이제 해봐야 할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어딘가에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기업에 들어갈 땐 다 그런 식으로 면접을 하니까 뭐 좋은 경험했어. 일단은 좋긴 했는데 1차적으로 일단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의견을 먼저 들어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이직하기가 더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두 번째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안 물어보고 당황시키려는 목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려고 해도 딱 봐도 뭐 큰 회사고 뭐 중견기업이잖아. 700명이 넘는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면접 보고 그렇게 사람 뽑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면접 볼 수는 없어.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에게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장단점 분명히 있는 거지. 항공기를 따지면 여기 대한항공쯤 되는 거고 여기는 뭐 LCC도 아닌 MRO 업체 정도 되는, 중소 MRO 업체 정도, 이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 대신 좀 분명히 극명한 차이는 있는 거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도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뽑기 때문에 면접 방식도 다른 거고 기준도 다른 거야. 그걸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